두 번째 세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블록체인 산업진흥협회 김형주 이사장님께서 미래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와 방침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영주입니다. 예. 말씀 해도 되나요? 예. 예, 사실 원래 제가 이제 강의 준비 뭐 짧은 준비할 때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블록체인 시대가 온다 이런 주제로 원래 강의 원고를 줬었는데 어제 이제 인천에 코마린 컨퍼런스라고 해양 물류 관련된 컨퍼런스를 하고 우리 블록페스타 홈페이지를 들어왔더니 제 주제가 아주 강력하게 규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부랴부랴 좀 손을 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20세기까지의 그 우리 시대를 관통했던 그 용어는 저는 3M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코로나와의 전쟁의 시대인데 19세기, 20세기의 전쟁은 밀리터리, 마린, 그다음 미셔너리, 즉 개항 전쟁이었고 군사 전쟁이었고 그다음에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어떻게 보면 문화와 종교의 전쟁이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의 새로운 전쟁, 우리 시대가 맞이하는 새로운 전쟁은 저는 3C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있고 그다음에 크레딧이라고 하는 신뢰와의 전쟁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엊그저께 뭐 엘리자베스 여왕이 무명 용사의 탑에 검은색 마스크를 끼는 장면에서 느꼈습니다만은 그야말로 문화의 전쟁이다. 서구 문화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고 대안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 과정은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그 우리가 크레딧이라고 하는 또 기득권과의 새로운 전쟁이라고 하는 것에 핵심인 소위 블록체인이 더 빨리 우리 현실로 다가오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사실은 미리 준비했던 강의의 요지였습니다. 저는 현재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의 특구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규제 또 디지털 자산 그런 얘기를 하라고 그러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산 규제자유 특구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사실은 너무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키사 중심의 그런 작업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작업이 굉장히 유의미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또 부산을 위해서도 가야 될 길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실제로 디지털 자산 거래소라고 하는 것으로 더 나아가야만 이것이 완성된다. 뭐 결론을 미리 제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규제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혁신의 길로 가는 것이고 또 그런 부분이 그런 것을 하라고 부산에 샌드박스 자유 구역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넘기는 게 있나요? 그냥 아 예. 예, 저는 뭐 소개 드렸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대가 코로나19 이후에 훨씬 더 코로나에 대응하는 각국의 반응이라고 하는 게 투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솔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의 위기로 나아갔고 뭐 앞으로 트럼프가 어떻게 뭐 소송을 할지 모르지만 미 대선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투명하고 유능한 또 유연한 정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전 세계의 어떤 그 저항, 대응은 명확할 것 같고요. 또 그동안에 2007년 이후에 우리 시대 전체적으로 관통해 왔던 미국의 달러화에 대한 지금 당장 바이든 정부가 재정에 대한 부응을 얘기하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확 올라 버렸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달러 가치의 하락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대체재로서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의 가능성을 확장시키는 것으로 결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법정 화폐에 대한 위기, 또 세계 금융 체제에 대한 위기, 이런 것들이 하나의 각 국가의 정당성 위기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한 불신들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개인 주권 시대가 만들어지고, 결국 그것을 요즘에 다른 말로 표현해서 아마추어의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로의 반대말이 아마추어가 아니라, 실제로 뭐 우리가 뭐 미스터 트롯을 보더라도 얼마 전까지 아마추어였던 사람이 역으로 프로였던 사람들이 아마추어한테 빌붙어서 그렇게 지금 상황이 역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추어가 가능한 시대가 뭡니까? 핸드폰 하나면 그 아마추어가 은행이 되는, 프로가 되는, 기존의 프로라고 하는 것이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기득권으로 위치되는. 그래서 2008년, 2007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영국에서도 엘리자베스 여왕이 물어봤, 왜 수많은 런던 전경대의 수많은 경제학자들은 세계 경제 위기를 예언하지 못했느냐, 그 질문을 했던, 그러니까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미 그 어떤 전문성을 입증받기 어려운 시점에 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개인 간의 신뢰 기반을 둔 네트워킹 사회로 간다, 이것은 결국에는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블록체인의 시대다, 이렇게 규정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이제 플랫폼 경제 시대를 넘어서 아마 프로토콜 시대로 갈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플랫폼 너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플랫폼이 갑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플랫폼이 갑질을 하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이 플랫폼으로 모여들게 했고, 그 플랫폼에 모여든 사람에 대하여 우리 운동장을 쓰는 돈을 내라고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어디로 가냐? 결과적으로는 권력기관화가 되면서 그 플랫폼 기관이 결과적으로는 공정거래 질서도 교란시키고, 결과적으로는 알고리즘의 투명성으로 문제제기를 받아서 결국 블록체인이 주요한 기능을 하는 프로토콜 경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회사에 대한 신뢰보다는 프로토콜을 더 신뢰하기 시작했고, 민주주의 쇄신과 권력 분산, 통제력을 되찾기로 나아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갈수록 프로토콜 경제, 즉 블록체인 기반의 경제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뭐 아주 좀 엉뚱한 얘기를 하다 보면, 본다면 페이스북이 만들어낸 리브라라는 거하고 BTS가 만든 오히려 그런 어떤 그 새로운 살아있는 사람들의 말하자면 코인을 대결한다면 결국에는 리브라가 질 것이다, 그런 어떤 생각인 거죠. 플랫폼으로서 그 사람들의 충성도를 받아내기 어렵다. 결국에는 뭐 최근에 미국 대통령 선거 때문에 많이 등장하는 엘고어가 이미 우리 앞에 분산지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분산지성은 인간의 문명의 발전일 것이다. 독재, 공산국가 이런 나라들이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냐. 지금 중국이 아무리 블록체인으로 빨리 가고 많은 연구를 하고 새로운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중국에 있는 많은 블록체인 회사들이 어느 정도 덩치가 커서는 중국을 벗어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죠. 구현해내기 어렵다. 대기업이 되면 중국 공산당이 다 잡아먹는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블록체인 특허의 수가 미국 다음으로 중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 안에서의 특허 수는 매우 작다. 결국 중국의 기술자들이 다 어디에서 특허를 내고 있습니까? 중국 밖에서 특허를 내고 있다. 그것만 하더라도 오히려 우리에게 와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규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 나심 탈레브가 얘기하는 얘기인데, 그러나라고 하는 말 이전의 이야기하고 그러나 이후의 이야기가 다르다는 거죠. 관료들이 얘기하는 방식은 그러나 이후입니다. 여러분이 수많은 청원을 하면 아,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관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But. 그냥 그거로서 끝나는 거예요. 이야기 들었다. 하지만 우리 이야기는 그거다. 결과적으로 나심 탈리브가 하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권한에 비해서 책임이 없다. 결국에는.
그래서 새로운 책임을 위한 새로운 계약,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 그게 저는 소위 블록체인이즘에 구현되어야 될 그런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 규제 이야기하기 앞서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모 국회의원으로부터 설명 전화를 받았습니다. 며칠 전에 만났던 국회의원이 설득했습니다. 아, 예산이 이렇게 필요하고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오늘 저녁에 회의 때 가야 된다고 다시 이야기해 주십시오. 국회의원들이 4차 산업혁명이 어려운 것, 우리가 블록체인이 어려운 것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예상외로 그런 배려가 있습니다. 이 국회의원들이 잘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잘 모른다고 하는 유발 하라리의 얘기입니다. 유발 하라리가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에서 4차 산업혁명이 매우 어렵다. 정치인들이 잘 이해를 못한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뜻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빨리 변화시키는 데 장애 요인이 있다라는 거. 결과적으로 관료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자기네들과 익숙해 있는 기존의 집단과 하려고 하죠. 뭐 타다의 실험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지금 단적인 얘기가 뭐죠? 응? 단적인 얘기가 뭡니까? 특검법 이야기가 오늘 규제 이야기입니다만은 정부가 뭐라고 하면 특검법은 제도화가 아니다. 얘 너희들을 규제하려고 하는 것이지 특검법이라고 하는 건 블록체인 금융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의지가 아무것도 없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의 실명 계정을 통한 금융거래 의무화를 하고 뭐 다 좋다 이겁니다. 고객 예치금 분리 보관을 하고 뭐 ISMS 인증 획득하고 뭐 거래 내역 분리 보관을 다 좋다 이겁니다. 이것은 뭐 자금 세탁을 위해서 뭐 방지를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국가가 해야 될 것을 현재 은행에다가 다 맡겨놓지 않습니까? 계좌 열지 마라. 그죠? 계좌 열지 마라 하는 걸 누가 계좌를 안 엽니까? 은행이 안 넣는 거예요. 국가가 해야 될 걸. 규제기관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편을 먹어서. 관료들과 은행이 한편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들한테 장애인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국무조정실장이 저한테 이런 우리나라에 전혀 블록체인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규제와 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은행은 왜 가상계좌, 은행 저 거래소에 대한 계좌를 안 열어줍니까? 눈치 보는 거죠, 눈치.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서, 우리나라 증권회사 중에서 가상자산 사업에 대해서 눈독 안 들이는 증권회사가 있습니까?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먼저 보면 들어올 준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규제 산업이 당분간 주가 될 겁니다. 어쨌든 전 세계 국가가 규제 연합을 만들었다. 그게 바로 이럴 겁니다. 전 세계 국가가 규제 연합을 만든 게 뭡니까? FATF가 전세계 규제연합 아닙니까? 미국을 옹호하기 위한, 달러 패권을 옹호하기 위한 규제연합입니다. 말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거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규제기술이 이렇게 영국, 호주, 미국, 홍콩 다 만들어지고 이것 가지고 이제 한편으로는 한동안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사실 우리나라도 농협이라든지 이런 외국에 가 있는 그 회사들 상당히 많은 엄청난 규제 위반을 통해서 아마 손실을 보게 됩니다. 농협 하나은행 몇 조씩 아마 미국에 크레임이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와의
화해를 불가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전 세계의 미국 중심의 금융 질서를 보호하는 규제 방안에 대한 그것을 어쨌든 그 규제에서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소위 렉태그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도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라가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까지입니다. 우리나라 코스콤이라든지 금융보안원이라든지 이런 곳이 이미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예탁결제원을 디지털화하고 코스콤을 디지털화하는 사업을 저는 해야 된다. 이 정부에 지금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제가 중기부하고 세미나 할 텐데 그런 것을 좀 강조하려고 그러면 어차피 그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하려면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얘기하는 STO 모델이라고 하는 게 정권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거래소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코인들을 예탁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현재 우리 예탁 결제원에서도 디지털화하는 것에 대한 연구 용역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도 디지털 예탁 결제원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도 실제로 산업 말하자면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굴러가기에 필요한 한국 거래소에 있는 코스콤과 같은 기능들을 빨리 우리 산업체에서도 디지털 코스콤이라고 하는 그런 뭐 그 개념이나 용어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집중적으로 그것을 연구하고 기관화 해내야 되고 그런 예산을 부산이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요 기존의 뭐 비썸이나 기타의 거래소들이 약소화될 겁니다. 어쨌든 특검법이 산업을 진흥하는 법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공식화됨으로써 수많은 정권 회사들이나 특히 일본의 블록체인 산업,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 협회는 전부 다 정권 회사 대표들이 맡고 있는 거 아시죠? 실제로 처음에 저한테 왔던 일본 블록체인 협회장이 정권 회사 대표였습니다. 일본형의 유사한 그런 기능들을 앞으로 우리 거래소들이 갖게 될 것이고 규모가 클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오히려 그러면 뭐 비썸 어떤 뭐 큰 거래소조차도 상당히 많은 그 말하자면 위협 기회이자 위협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가 최초 유일의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됨으로써 블록체인 생태계 모델 제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중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사와 같이 했던 사업들은 그대로 하라 이거예요. 블록체인 생태계를 위한 다시 말해서 과학기술부로부터 따올 수 있는 돈은 매우 한정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저는 운영위원장으로서 그 기능보다는 앞으로 디지털 자산 거래를 위한 제도화 또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준공공형 슬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래서 금융위하고 아마 연말에 이런 심도 깊은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원래 이번 달에 한번 워크샵을 하려고 했는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새로 바뀐다는 핑계로 안 왔어요. 그래서 하지 마라 이렇게 공격을 했더니 비즈니스를 하는 현재의 금융업을 하는 분들을 제외한다면 내부 토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토론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뭐 제가 그린 것이 아니라 부산시가 그린 그림입니다. 다만 그동안에 제가 유재수 부시장 때부터 얘기했던 논의들을 정리한 거죠. 그래서 디지털 예탁원, 통합거래소 이런 식으로 거의 말하자면 갈수록 정권 거래소와 유사한 형태로 나아갈 겁니다. 그래서 기존 거래소의 부작용을 억제한 가상자산 통합거래소를 설립해서 지속성장 또 자생 가능한 블록체인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저는 예컨대 우리가 한 300억 정도의 돈을 모아서 통합거래소를 만든다 그러면 정부로부터는 한 30억만 갖고 올 생각입니다. 매우 상징적으로. 나머지 270억은 민간이 다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갈 생각이고요. 또 그 중에 기존에 거래소 했던 분들도 얼마든지 투자할 수도 있고 아마 그 과정에서
뭐 하나 증권을 비롯해서 수많은 여기 눈독을 들이고 있는 금융기관, 증권회사 이런 곳들에서 과감한 투자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국내뿐만이 아니라 뭐 중국이나 중동에서도 돈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모델이 뭐 최종적인 모델은 아닙니다만은 기존의 시스템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통합거래소와 디지털 예탁원 이런 이제 그림들을 지금 그리고 있는데 물론 이 그림은 이거 그대로 뭐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하나 이것이 프로토타입이 돼서 수많은 관계자들, 수많은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서 또 변화되고 또 현실적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저는 제 슬로건이 지금 홍콩을 부산으로 이렇게 슬로건을 걸고 있습니다. 홍콩이 아마 정치적으로 자유화되면서 상당히 어떤 중국의 돈도 불안해하고 전 세계가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제도를 정비해서 빨리 첫 삽을 부산에 뜬다면 상당히 전 세계에 많은 어떤 그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부산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블록체인 산업지원센터 이것이 아마 이번에 최근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광재 의원이 박영선 장관한테 예결위에서 질문한 엊그저께 얘기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바로 크게 좀 아마 급물살을 탈 것 같아요. 오늘 얘가 예산에 관련된 논의를 부산시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현동 금융단지에 블록체인 산업지원센터 열고 이와 같이 기존의 어떤 거래소가 했던 그 못지않은 그런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이것이 그 대충인데요. 여기까지 제가 짤막하게 부산 블록체인 특구의 방향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새로운 어떤 비전 이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블록체인 산업진흥협회 김형주 이사장님이셨습니다. 이어서 블록스택 CEO 문이브 알리님의 비트코인을 활용한 스마트 컨트랙트와 어플리케이션의 주제로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Hi everyone, Munib here, co-founder of Blockstack. We bring apps and smart contracts to Bitcoin. Today, I'm going to talk about our Stack 2.0 launch, which is one of the major events in the history of mainnet. Currently, we expect the mainnet launch to be somewhere around. Let me share some slides and I'll walk you through. So before I start, I'd like to give a disclaimer that we are in this unique position. We are one of those assets where we are listed on the market, but we actually do SEC filings in the US. So within the US, there are currently no trading markets. And I just want to flag that this is not an offering. This is not a sale of any crypto asset. And there might be some forward-looking statements in this presentation. So at a very high level, we know now that the next internet is going to be radically different and crypto networks are going to play a large role there. And I think there are two tracks almost that are emerging. One is mostly around the crypto economy and having all these new types of financial products and financial assets. And we've seen a lot of traction there in the last 6 months to a year in our industry. And the second thing is around decentralized computing. Basically, the opposite of cloud computing, where instead of depending on large companies like Google or Facebook, users are more in control of their data. The interesting thing about both of these tracks is that they are powered by the same technology and they're powered by similar crypto networks. And at a high level, if you look at the landscape of the crypto industry, basically it looks like the center of gravity for crypto is either going to be on Bitcoin or it's going to be Ethereum. And in the sense that, you know, they can coexist and there can be new protocols that can be there as well.
But what's interesting to see is that currently a lot of the apps or the financial products are not getting built on Bitcoin. They're either getting built on top of Ethereum or there are all these new protocols where this is happening. Our thesis here is actually very different. Stacks is the first blockchain that brings apps and smart contracts directly to Bitcoin. And we actually think that Bitcoin is the protocol that might actually win in being a reserve crypto asset, in being digital gold, and you can bring smart contracts directly to Bitcoin instead of doing that in a different ecosystem. So that's the main thesis behind Stacks. So why Bitcoin? The first thing to point out would be that Bitcoin has been around for more than 10 years. It is by far the most secure network out there. If you just look at the growth in the hash power on Bitcoin, it looks like an exponential growth. But the interesting thing here is that even if you look at the years between 2013 or 2014, what looks like a flat line here was exponential growth even back then. So it's safe to say that Bitcoin is the most secure network out there. If you're defining new types of crypto assets, if you are settling on a blockchain, Bitcoin is far superior in terms of security than anything else out there. And the second thing, and this is a more important point, that the entire crypto market right now is around $350 billion. And out of that, Bitcoin alone is around $200 billion of passive capital. And it's important to differentiate that this capital is passive right now because it's not straightforward to deploy that into smart contracts directly. There are some works happening where people are trying to move Bitcoin to other blockchains like Ethereum, but by far, the bulk of the Bitcoin capital remains passive. And most of the institutional investors, they actually feel more comfortable holding Bitcoin. Recently, we have seen people like Paul Tudor Jones or large companies like Square or MicroStrategy that were able to actually diversify some of their cash holdings or build up their positions in Bitcoin. And what I've seen is that large institutions are a lot more comfortable holding Bitcoin than any other asset out there. Right? So it will likely remain the case where a bulk of the crypto capital is actually sitting as Bitcoin, and unlocking that capital directly through smart contracts and through financial products remains a huge opportunity for the industry. And this is effectively what Stacks does, right? So we treat Bitcoin as the reserve currency. We're not trying to compete with Bitcoin on that at all. I think that is something that Bitcoin is doing a very good job at. And what Stacks is actually fuel for smart contracts. Smart contracts that directly connect to Bitcoin. So our blockchain and consensus algorithm is designed in a way that's actually consensus across two blockchains. You can almost imagine a native bridge between the Stacks chain and the Bitcoin chain. And the reserve currency and fuel for smart contracts could actually grow in harmony. They don't have to compete with each other. And I think this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Bitcoin can be the more stable protocol for money, and Stacks adds the logic for smart contracts on top to enable Web3-like functionality. So let's take a little bit of a deeper dive into the design of the Stacks 2.0 blockchain. And Clarity language is the big thing that we've been working on over the last 2 years. We actually ended up collaborating with Algorand and the scientists from MIT, like Silvio Micali, where Algorand was working independently on a very similar language, and the design principles for both of our work and Algorand's work was very similar. So we ended up joining forces on the Clarity language. And the biggest difference of Clarity from other languages like Solidity or Ethereum is that people get mathematical proofs for correctness. So the biggest thing to target here is actually security, right? Because if you're keeping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of worth of crypto assets on these smart contracts, the only thing that really matters is how secure are those contracts. And the big difference here is on Solidity or Ethereum, you actually don't know what the contract is going to do, right? Only when the contract executes, you know how much gas fee is going to consume and what the contract actually ends up doing. Whereas with Clarity, even before you run a program, you have a mathematical proof for what the program can
and cannot do, which is a game changer. It's almost like day and night in terms of security and the kind of automated audits you can do on the code base with Clarity. And there are a bunch of other things, like we don't even have a compiler because that might introduce bugs. We have these safety conditions that help developers write more secure code. But the key thing here is when you run Clarity language on stacks, because there's this native connection with Bitcoin, you can actually start to unlock the $200 billion of passive capital sitting on Bitcoin. And I think that's the thing that I'm probably most excited about for the launch of Stacks 2.0. So a little bit about the consensus algorithm. So we invented this new consensus algorithm that came out in February of 2020. So think of that as the first consensus algorithm between two blockchains, right? So the miners actually participate in leader election on the Bitcoin blockchain. STX miners have visibility in both the Bitcoin chain and the Stacks chain. And what they're doing over there is instead of running ASICs or other types of traditional proof of work, they're using Bitcoin itself as proof of computation. And they're using Bitcoin to mine new blocks off the Stacks chain. So the way this works out is the STX miners are actually bidding for new blocks by spending Bitcoin, and they process the transactions or the smart contracts on the Stacks chain and actually write the new blocks. So they have incentives for processing these smart contracts or getting the newly minted STX, as you would imagine from any blockchain. But the unique thing over here is the Bitcoin that they're bidding is actually going to the STX holders who are participating in consensus. So what this looks like is, like compared to traditional proof of stake, instead of having just one type of nodes on the network, there are two types of nodes. They are the STX miners and then the STX holders who are also participating in consensus. The holders are doing less work. They basically lock up their STX for a reward cycle, and they send certain transactions on the network to broadcast their network view, which is helpful information for the network. The miners are doing more work. They're processing transactions, they're processing the smart contracts, and they're getting the newly minted STX. But miners are spending Bitcoin, right? And STX holders are getting Bitcoin. And miners are getting newly minted STX. So this is a very interesting economic design, where if you're an STX holder on a bi-weekly basis, you can actually get a Bitcoin reward for participating in consensus, which is something very unique. No other protocol currently has that, where you hold one asset and you're actually getting a earning or a reward in another asset, and not just any other asset, you're getting it in Bitcoin, which you know, I personally value Bitcoin a lot. So it's very, kind of like a unique design in that perspective. I'll give a little bit of an update of the Stacks ecosystem, what's been going on in the last 6 months or the year, and then I'll go over the Stacks 2.0 mainnet launch as well. So just a quick update on the history of the project. So I finished my PhD at Princeton in 2017, and my thesis was on the foundational architecture for Blockstack. At that time, we raised around $47 million in an offering for institutional investors. We launched the Stacks 1.0 chain in 2018, which is a very limited chain compared to Stacks 2.0, but we basically wanted to get something out there in the hands of developers so that they can start building applications. In 2019, we started getting traction on these applications and held the first ever SEC-qualified offering in US history. That was a public offering, so anybody could participate over there. So we have around more than 400 applications built on Stacks 1.0 already, and Stacks 2.0 is our main design. Like Stacks 2.0 is almost like, you know, 10x or 100x better than Stacks 1.0, and that's the work that we've been doing over the last 2+ years, including the work on Clarity that's going live with Stacks 2.0. So as I said, Stacks 1.0 got traction from these applications that developers were building, and Stacks 2.0 introduces smart contracts, which is a key thing. We wanted to introduce smart contracts in a way that it has a native connection with Bitcoin, and people can program things in a way that it has an interaction
with an already established ecosystem like Bitcoin. So if you look at what you could do with Stacks 1.0, you could just register these usernames or domain names and names for applications, or people were holding the asset as a financial stake for the long-term growth of the ecosystem. And Stacks 2.0 adds all sorts of new use cases like smart contracts, lending, or other types of DeFi products. There was no mining on 1.0. It basically was just a limited chain running on top of Bitcoin. And 2.0 is where mining comes in. Incentives for miners start having a play in the ecosystem. And similarly, all transactions costs are paid in STX as Stacks 2.0 launches. So we get this question a lot, that when exactly is Stacks 2.0 launching? Our testnet is actually live with most of the core functionality, like the consensus algorithm. You can even run a miner. You can lock up STX and try to stack on the network. And we are now in the final testing phase. We have given ourselves roughly 2 months. Our current expectation is that somewhere around December, let's say 15th of December or so, that's the public communication currently, that's our best estimate. But obviously these things move around and change, because what we are really optimizing for is quality. Like above anything else, we want to make sure Stacks 2.0 is a critical launch for us, and we want to make sure that we meet all the quality bars for this launch. And for more information about when exactly the mainnet is launching or what's the current status, there's a website that I quickly threw together called whenmainnet.co, and people can go there and kind of like get information. So as I said, that right now the trading markets for STX is only international. The bulk of our investors, like I would say more than 80% of our investors, are actually US based, and the US markets are currently not open. We're trading anywhere between, you know, 120 million to 150 million market cap. You know that crypto markets are volatile, the price goes up and down. And I think once the US markets can open up, we will likely see more of an active market over there, because most of the investors are US based and they currently can't really participate. We are, I think, targeting or what would be a healthy participation on the stacking side would be anywhere between 30 to 60% in my view, where people who want to actively participate in consensus can actually lock up their STX, start earning rewards in Bitcoin. And if you are looking for more information, like how much these rewards are, we actually released a calculator with an economic model there. Just to give you a preview of it, if it's around 50% of the STX liquid supply is locked up, and there are roughly, let's say, 10 miners on the network, the rewards would be around 9%. The earning would be around 9% from the protocol in terms of the Bitcoin that you can earn. So we are super excited about Stacks 2.0 that brings smart contracts to Bitcoin. And thank you so much for listening. 네, 다음으로는 솔라나의 아나톨리 야코벤코 대표의 솔라나 소개 및 비전과 탈중앙화 금융 생태계 확장이라는 주제로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Hey folks, really excited to be participating at Blockfesta. I'm Anatoly, co-founder CEO of Solana, and today I'm going to give you a brief overview of Solana and how it works. So I had the idea for the kind of fundamental improvement of Solana in 2017. As the legend goes, I had two coffees and a beer, and I was up till 4 a.m. and had this realization that you can use the same similar technique to how proof of work measures electricity, but you can use SHA-256 as a recursive sequential hash function to implement something that measures the passage of time. So you can run SHA-256 in a loop where the output is the next input and sample this process, and you get a data structure that can only have been generated on a single core by a single thread somewhere, and therefore real time has passed to generate it. And this real time is limited by the fabrication process at a semiconductor facility like TSMC, and updating it from 7 nanometer to 5 nanometer is a really, really expensive billions of dollars process. So we get this hard measurement of
time, the passage of time. So I knew that I had something really interesting because I spent most of my career as an engineer at Qualcomm, and time is one of those fundamental optimization techniques in radio protocols. If you guys remember old school radio towers, the first time people, you know, put up two towers that transmitted at the same time or the same frequency, people realize you get noise because electromagnetic waves interfere. So they gave each tower a clock and would alternate by time. And this fundamental optimization is called time division multiple access. It's really the foundation of 2G and really how cellular networks initially scaled to support hundreds of millions of users globally. So as soon as I realized that I had a way to do a similar thing in blockchain, I was lucky enough to have been joined by a bunch of my colleagues from Qualcomm. And over the last 2 years, we've built Solana. And we've been focusing on scaling Solana without sharding and really leveraging hardware acceleration and GPUs and CPUs and horizontal scaling techniques to really increase the capacity of the network at a core fundamental level. So to me, TPS is an extremely meaningful number if you actually measure kind of the right kind of thing. So in a single sharded system where TPS, for our case, is the fundamental limiting factor for decentralization because consensus votes themselves are transactions. We don't limit the network by stake weight. There's no set of, you know, predefined delegated nodes like in DPoS. Literally anyone that wants to participate in consensus just needs to have enough SOL to pay for the fees for the smart contract execution, which implements voting. So when we build a system that leverages, you know, twice as many cores because now AMD has a 128 core chip, or uses GPUs for hardware acceleration because NVIDIA just shipped a, you know, 3080 card with 10,000 cores that can do 7 million signature verifications per second. That means that we can process more voting transactions. And if we can process more voting transactions, that means that the price per transaction can be lower and the capacity or the number of nodes that can vote at the same time can increase. And this means that fundamentally decentralization increases. And the kind of important piece of decentralization that we're really focused on is the minimum set of nodes that add up to the liveness threshold of the consensus system. So this is true of any network, Ethereum, proof of work networks, proof of stake networks like Tezos, Cosmos. Some set of nodes control the amount of hash power or the amount of stake weight. And if those nodes halt, then their network basically dramatically slows down, like in proof of work, or halts as well. And this is what you can think of as the liveness threshold. And these set of nodes are fundamentally limited by the performance of the system. So there's no way to increase that number with sharding or with any other way, except by making the system faster. So to us, scaling TPS is literally scaling censorship resistance. Because if we increase this set to a meaningfully large number, let's say 3,000, that it literally an attacker needs to have to break into 3,000 machines, or at least 3,000 different operators need to collude to reorder transactions, then we have a system that is fundamentally so impenetrable that I think it has a really good shot at taking over finance, like really going after all of the global finance and the trillions of dollars that are moved every day, require that level of censorship resistance. And this is really what we're building for in the long term. So super excited to be participating in Blockfesta and really, you know, love to chat with you folks. Please jump into our Discord and if you have any technical questions, and check out our smart contracts engine and have fun. 그 에디킴님께서 오브스 설명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브스 한국팀을 담당하고 있는 에디킴 김은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블록미디아 및 블록페스타 관계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 드릴 주제는요, 암호화폐 블록체인 유행이 이제 한번 지나가는 동안 나타났다가 사라진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왜 그러했는지를 한번 살짝 훑어보고, 오늘은 실제로 이제 주변에서 정말 준비되고 있는 유즈케이스들이 뭔지, 저희들이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오우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블록체인 기업이고요. 절반 이상이 연구 개발 인력입니다. 전 세계에 사무실이 있고, 2018년도에는 IT 전문 리뷰 기업이죠. 가트너에서 주목할 만한 블록체인 기업으로 선정하기도 했고요. 저희는 2019년 3월에 메인넷을 런칭했고, 현재 활발하게 메인넷이 돌아가고 있으며, 올 11월 말에 업그레이드 버전 V2.5를 런칭할 예정입니다. 일단 제가 여러 가지 기업들을 만나면서 미팅하면서 얘기를 나눠보면, 많은 분들이 일단 비용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세요. 블록체인은 비싼 기술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블록체인이 사실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세상에 태어난 지 10년이 넘게 흘렀는데, 그 유효성이 증명되는 동안에도 왜 아직 실생활에 적용되지 못했는지에 대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비용이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뭐 네트워크를 하나를 만들려고 해도 뚜렷한 유즈케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막상 시작을 하려니까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뭐 간단하게 비트코인을 예로 과연 비용이 얼마든지 제가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이제 11월 초 기준으로 이제 1억 1000만 테라 해시가 이제 평균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입된 해시 파워인데요. 이게 엔트마이너 S15 기준으로 약 400만 대를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400만 대 채굴기가 소비하는 이제 전기가 1억 5300만. 이게 이제 뭐 한국 비용으로 킬로와트당 뭐 100원 정도로 대충 퉁치면 한 120억 정도의 120억 원 정도의 비용이 하루에 소비되는 거죠. 결코 비트코인은 그렇게 값싼 네트워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나 다른 네트워크들은 좀 더 물론 싸긴 하지만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기능에 비해서는 좀 비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블록체인 기술이 주목받는지, 어떤 가치를 더 투입되는 비용 이상으로 창출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들어보면, 뭐 대표적으로 가장 뭐 잘 알려져 있죠. 그 유럽 정보 보호법 GDPR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구글, 페이스북이 신뢰성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정보 보호에 있어서 엄청난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뭐 이건 그냥 간단한 예니까 넘어가고요. 물론 블록체인이 가장 대표적으로 제공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뭐 제일 잘 아시는 게 뭐 신뢰성과 투명성이라고 하죠. 이것들이 과연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는 아직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한 데 있어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제공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손실 비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차세대에 많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많은 주목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래서 블록체인이 숫자만 놓고 보면 비싸지만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블록체인이 제공해 줄 가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큰 가치를 창출해서 보여주고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과연 값비싸기만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판단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뭐 블록체인은 신뢰도를 보여주는 가장 값싼 솔루션이기도 하죠. 물론 이제 뭐 가는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그렇다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유즈 케이스들에 대한 연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뜬구름 잡는 분이라거나 이런 구체적인 부분에 의해서 많이 의문을 하고 계세요. 새로 투입해서 만들기는 힘들지만 그렇다고 새로운 인프라를 만드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저희 이제 오브스의 모 기업인 헥사 그룹이 여러 가지 단연간 컨설팅하고 진행하면서 현재 기업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블록체인은 어떤 것들인가,
왜 지금은 그런 것들이 아직 나타나지 않는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지금 이미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다양한 인프라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 퍼블릭 블록체인들은 비용 대비 성능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들의 그 퍼블릭 블록체인들이 DApp을 기준으로 탈중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다고 이제 기업들이 최근에 여러 가지 파일럿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보시다시피 뭐 하이퍼레저를 비롯한 프라이빗 체인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개념적으로 아무래도 블록체인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 오브스는 처음부터 이제 그런 저희가 기업들이 확실하게 블록체인을 활용한 유즈케이스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기업들의 그 리콰이어먼트를 만족하는 퍼블릭 체인이 없다는 것에 착안을 해서 저희가 직접 만들게 되었고요. 실제로 저희가 메인넷 런칭 이후에 또 다양한 유즈케이스들이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 이 뒤에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블록체인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 보이지만 또 찾아보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그런 시간으로 마련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례들을 총 6가지를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텐데요. 일부는 이미 적용되어서 기업들 간의 서비스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일부는 상당 부분 개발이 되어서 서비스를 앞두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또 뭐 논의 중인 사항도 있습니다. 이제 먼저 프로젝트명 C반이라고 하는데요. 커뮤니케이션 비즈니스 오토메이션 네트워크, 통신 비즈니스 자동화 네트워크를 의미하는데 이 프로젝트는 2019년에 발표되어서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GLF 글로벌 리더스 포럼이라고 하는 전 세계 글로벌 대형 통신사 연합이 주도를 하고 있고요. 참여하고 있는 통신사들은 글로벌 대표 기업이죠. 보시다시피 AT&T, 뭐 T모바일, 텔레포니카, 버라이즌 다양한 통신사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 기업으로는 여러 가지 기존 정산 업체들 뿐만 아니라 가장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 관련 파트너들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뭐 R3, 그 다음에 컨센시스, 저희 오브스가 있고 저희가 이제 유일한 퍼블릭 솔루션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이 왜 이런 블록체인을 필요로 하고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신뢰성의 부분이고요. 목표가 그 첫 번째로 그래서 각 통신사 간 비용 정산에 대한 신뢰성 확보이고 두 번째가 자동화 구현입니다. 글로벌 환경에서 이제 뭐 통신사 로밍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죠. 그리고 많이 일반화가 됐습니다. 여러 통신사들을 거쳐서 제공되는 서비스인 만큼 이제 발생 비용도 그 각기 다른 회사들끼리 정산을 하는데요. 이 정산 시스템이 무려 거의 30년 된 시스템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매뉴얼로 정산하고 상호 교차 검증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정말 엄청나고 로스도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누가 주도적으로 이 정산 시스템을 책임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려니까 그 비용도 너무 크죠. 왜냐하면 스케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바로 블록체인이 공동의 책임을 간단히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죠. 거기다가 이제 레이어 처리를 해서 기존 정산 시스템과 호환성까지 확보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C반 홈페이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홈페이지 가보시면은 이제 화이트 페이퍼랑 이런 여러 가지들이 발표가 되어 있어요. 자, 다음으로 이제 하나 소개해 드릴 부분은 물류 추적 시스템입니다. 현재 물류 시스템의 문제점들이 이제 도난 물품이나 가품이 소매점을 통해서 유통되고 생산되는 이후에 또 관리가 어려운 현상이 있고요. 또 보증이나 반품, 또 고객 서비스 등 관련해서 이런 물품에 대한 불법적인 AS 시도 등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어서 고객 만족이나 또 서비스 브랜드에 있어서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 파일럿을 운영하면서 사전에 조사했을 때 해당 기업 동에서도 컨펌을 받은 게 물류를 통해서 소비되고 로스가 발생하는 비용의 30% 이상을 블록체인을 활용함으로써 줄일 수 있다는 결론을 이뤘기 때문에 이제 블록체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글로벌 물류 생산화까지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데 중앙 솔루션에 대한 부담이 앞서 C반하고 마찬가지로 굉장히 부담스럽고 거의 불가능합니다. 글로벌 물류 같은 경우에 국가별, 지역별 차이에 대한 정책 수립이 어렵고 또 특정 서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접근성이나 보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퍼블릭 체인을 마치 클라우드처럼 이렇게 오른쪽처럼 이용을 하면 관리 목적 외에도 인프라적인 부담을 해소하면서 본래 위한 그 유통 관리 목적에 집중 가능하고 또 효율성이 올라가죠. 그리고 획기적인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요건 간략한 계략도이고요. 실제 어느 정도 이제 규모 있는 기업에 적용하기 위한 파일럿 솔루션이 현재 개발 중에 있고 저희도 어느 정도 이제 마일스톤을 달성한 상태고요. 저희 팀으로서도 가장 큰 비즈니스적 이벤트로 이제 트리거링 될 수 있는 아까 앞에 말씀하셨듯이 많은 기업들이 지금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먼저 총대를 메고 나가느냐 하는 데 있어서 이 유지 케이스가 저희는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빠른 시일 내에 좀 공식적으로 발표를 드리고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네, 다음으로 좀 가벼운 뭐 솔루션인데요.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니고 이미 상용화가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리넷이라는 이스라엘의 ERP 기업 솔루션 제공을 해주는 기업인데요. 인보이스 등 여러 가지 중요 문서를 공증하고 고객사들에게 이제 부정 없는 투명한 결과를 보장해 줍니다. 뭐 이스라엘 기업이라서 이렇게 히브리어로 나와 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가 이제 블록체인 상에 공증되어 있는 문서가 진짜 문서인지 뭐 변형이 되지 않았는지 위조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개 페이지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블록체인 블록페스타 주제 중 하나인 코로나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특정 유지 케이스를 또 하나 진행을 하는 게 있어요. 그 건강 여권이라고 면역 여권이라고도 하죠. 이것도 저희가 특정 유럽 국가와 함께 지금 정부 해당 정부 차원과 함께 실무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고요. 여러 관계 참여자들에 대한 관리 주체에서 이제 복잡성을 해소하는 것 앞선 물류와 원리적으로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공동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에 대한 이제 국경 관리 강화 효과도 올라가죠. 그래서 블록체인이 여러 당사자가 같은 일을 하지만 결국은 그 중에 어느 개인이나 집단이 데이터베이스 통제권을 가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거기에서 신뢰성을 디지털화 해준다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유지 케이스로 발현이 되는 경우고요. 이제 불변성을 가진 투명성 있는 유지 데이터가 필요할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따라서 국가별 검증된 의료 데이터 네트워크와 연결해서 항체 또는 테스트 결과를 이렇게 블록체인을 통해서 공유를 할 수 있게 되고 또 이런 거는 이번 코로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유사한 다른 질병 관리적인 부분에서 활용을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유망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것들이 민감한 개인정보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도 최소화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부가적인 장점으로 설명해 드릴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2010년에 이제 IT에서 있었던 지진 후에 14만 명 이상에게 집을 마련해 주는 걸 목표로 미국 적십자에서 4억 8,800만 달러의 기금을 마련했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지어진 제대로 집은 6채, 달랑 6채 뿐이었고요. 또 적십자에서 자세한 기금의 사용 내역은 밝히지도 않았죠.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뭐 엉뚱한 지역의 사람들이 채용됐다거나 뭐 이런 내부 문건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선한 의지의 자금이 올바른 곳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추적 통제 관리가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글로벌 차원에서 범국가적 자금의 이동에 대한 뭐 기부나 원조, 금융거래, 대출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 손실률을 줄이고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으로 블록체인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 저희가 작년에는 미국 행정부와 함께 중동평화 자금 지원을 국제회의에서 논의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는 레바논 폭파 사건에 대한 프랑스 지원에 있어서 그런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원리에 대해서 뭐 공개 서한을 쓰기도 했는데 사실 뭐 저거는 저희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유지케이스는 아니고 같은 원리로 이제 좀 시사적인 바를 보여드린 거고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요거와 관련하는 부분들은 바로 또 파일럿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들이 이제 일부러 파일럿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모두들 다 아실만한 이제 뭐 글로벌 단체나 금융 관련 또 그런 솔루션 적용을 위한 실무 논의 단계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뭐 대출을 한다거나 또는 그 대출에 대한 관리를 한다거나 자금의 흐름의 이동에 대해서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략적인 활용도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채택이 돼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물론 뭐 자세한 명칭은 검색해 보시면 나오지만 저희가 일단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서 금융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자금 추적으로 실제 유지 케이스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다 정도를 소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사항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국제 사법기구나 여러 사법단체들과 실무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이제 구체적인 단체 조직력 역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가 세계 경제 포럼에도 기고문을 하게 됐고요. 이것이 진행되는 원리나 블록체인 활용도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 뭐 블로그나 아니면은 뭐 WEF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또 관련 기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이제 복수의 법 집행 기관들이 불법 어린이 성 관련 이미지의 데이터베이스를 각자 구축하거나 아니면 빌려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클라우드 플랫폼들은 이런 법무기관이나 정부가 고객들의 사적인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것에 그렇게 협조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장벽,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라별 다른 그런 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받죠. 근데 이제 그런 불법적인 이미지들을 보거나 배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 피해자 가족이 인터넷을 검색해서 아 이게 아직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지 보는 것도 불법으로 나올 정도로 법은 강력하지만 그 법에 대한 실제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역 또는 전 세계 여러 법 집행 기관이 클라우드 플랫폼에 있는 불법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구축하고 협력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루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바로 이제 두 가지 기술이 함께 쓰이는 거였는데요. 포토 DNA와 뭐 블록체인입니다. 뭐 여기서 보셨다시피 이제 뭐 블록체인 한 가지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건 아니에요. 포토 DNA 같은 경우 이제 미국의 어떤 유명 대학교가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같이 연결을 해서 블록체인에 적용을 해서 투명해지는 겁니다. 이거 이제 일종의 포토에 대한 지문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진 정보 자체는 노출이 되지 않으면서 이것이 불법적인 또는 유통되어서는 안 되는 데이터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고요. 그 데이터베이스를 공개 원장인 블록체인에 관리를 하고 그 관리에 대해서는 국제사법기구가 공유를 하는 거죠. 공유를 함으로써 누군가 데이터베이스나 또는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도 굉장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장점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뭐 이런 투명성들이 이제 유즈 케이스에 대한 관통적으로 진행되는 원리적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신뢰성이 있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 믿음을 보증하기 위해서 다양한 솔루션들이 나왔지만 결국은 불확실성이 존재를 했고요. 수많은 의심과 실제 부작용들이 발생함으로써 이를 담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상상 이상의 노력이나 비용들이 그동안 발생해왔고 또는 뭐 포기하고 그냥 지내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의 현실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게 오늘 주제가 디지털라이제이션이기도 하고요. 블록체인은 바로 이 신뢰성을 디지털화 해준다는 것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거기에 파생해서 여러 가지 유즈 케이스들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3의 이제 추가적인 뭐 불확실한 담보나 또는 누군가의 선의에 의지하지 않아도 신뢰를 얻기 위해 필요 이상의 정보나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또 필요한 만큼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신뢰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먼저 사용이 될 것이고 이 분야가 바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써주어야 할 기업형 또는 범국가적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블록체인의 운영은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것 이상으로 이제 확장 스케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또 소규모의 데이터는 사실 관리가 쉬워요. 이게 대규모일수록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제3의 신뢰성이 담보되는 솔루션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저희 팀에서는 처음에 이제 그 아까 표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새로운 탈중앙화 서비스를 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 서비스의 중앙화된 앱에 탈중화된 성격이나 그런 요소들을 부여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사용하면서 대중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 앞서 열거해드린 사례들처럼 구체적으로 발현되고 시작점에 서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머지않아서 곧 더 많은 분야에서 그런 혜택을 많은 분들이 알게 모르게 뭐 누리고 계시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사례들은 좀 더 자세한 배경과 설명들을 저희가 홈페이지에 블로그를 통해서 또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개발 이야기나 이런 뒷얘기들도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방문해 주시고 또 아직 저희가 유즈케이스로는 설명을 안 될지 많이들 주목하고 있는 디파이 분야에서도 저희가 인프라나 플랫폼으로서 동작을 하기 위해서
흥작은 하지만 그런 또 추가적인 유즈 케이스 개발을 위해서 관련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브스 한강 리드 에디킴 님이셨습니다. 다음으로는 LDJ 캐피탈의 설립자 데이비드 드레이크 회장님의 글로벌 투자사가 바라보는 미래 경제라는 주제로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As a businessman and founder of LGN Capital, I'm fortunate to be able to travel the world. In the quest to meet some of the most innovative businesses while exploring stunning and interesting destinations, I have decades of experience looking for the right private firms and public companies to help bring to the financial markets. And this led me to travel the world and at the same time exploring new cultures and new ventures. From real estate to investments in fintech, technology, media, and telecommunication, as well as infrastructure and private equity deals, I've traveled around the world, whether it's perfect wine or perfect time to invest. Welcome, my name is David Drake. Hi, my name is David Drake from LG Capital in New York City. Thank you for having me in Korea and talking to you remotely. It's been quite an exciting fall for Bitcoin as we've seen it surge tremendously the last few weeks. And of course, it's hitting the altcoins tremendously. Meanwhile, I think the Bitcoin has taken a turn where we see two firms like MicroStrategy and Grayscale in the US alone sitting on almost $7 billion of Bitcoin by itself. In addition, we have 10 public companies in the US and North America alone that are sitting on almost $11 billion of Bitcoin today. And we're starting to see more and more institutions, not only in the US, but globally, paying attention to this limited Bitcoin supply. And we expect it to have a tremendous return over the next few years. Obviously, my family office has investments in Bitcoin and altcoins for many years, and we were involved even going back to 2011 when we started, and I personally set up the crowdfunding association and set up the exemptions allowing us with the SEC approvals to market coins and offerings. And that's what the basis was for all the crypto companies coming to the US over the last few years trying to raise capital in the US. They had to apply to those exemptions under the 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 Today, we don't see innovation flourishing in the US as much in crypto as in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However, on the regulatory side, we are certainly in the lead of understanding compliance regulatory framework and how to operate in one of the biggest markets in the world. Unfortunately, COVID and the election has come together at the peak, and the US have had more COVID cases than ever before. And to give you a little, you know, example of what's happening in New York, well, I have real estate investments in high rises in Manhattan and Midtown, as well as elsewhere. But 25% of retail stores in the US are empty, in New York are empty today. And that's depressing because we also have defunded, well, the mayor has defunded the police departments for homeless. So we have a record-breaking homeless community in the city with 25% of the stores closed down. And 10,000 apartments are empty right now. And landlords are offering 2 free months just to rent those apartments out. So it feels that New York is hurting and a lot of people moved out of the city. But I foresee that over the next couple of years, a lot of young people are going to move to New York because it's vibrant and fun and exciting who you can meet anytime. A little bit like Seoul, Korea almost. Again, you know, we need to get Broadway, the TV shows, the opera. I used to be on the New York City Opera Board of Directors as a board member. So we want them to come back, and we hope that it'll be activated by fall 2021. So the energy of New York will come back to what it was, hopefully in 2 to 3 years. And I believe the real estate from office
to hotels and to retail stores will recoup and have the same vacancy that we just saw recently in 5 years, unfortunately. But I would say that do not count New York out. It's still financial center of the world and will maintain that position. And I'll just think there'll be a lot of new and younger people moving to New York now when everything is more reasonably priced. However, this fall might not be the place nor this summer to be in New York. Meanwhile, my family office is making investments in private equity, medical equipment, and real estate nationwide and also in Korea. And coming back to Bitcoin and altcoin, as we have been a big proponent for that and regulations on how to be compliant, I see that Bitcoin seems to be on a bull run and we've been waiting for that for 3 years. And I hope that we'll be able to see the fruition of that coming together. Some of my investments that have helped and supported the Bitcoin market and altcoin market is the media assets we have. We have a company called Discover, a holding company in New York, and a holding company in LA called Digital Innovators, where we have our own programming on Bloomberg and fake Fox, while we're working with CNBC to launch for direct investments for countries and cities around the world that need to get exposure. We will be launching esport channels as well as talking about Bitcoin and crypto in 2021. Meanwhile, we're also working with CNBC Korea to start a competitive show to show entrepreneurs how they perform in Korea on the CNBC Korean channel that we're working with. I believe that, you know, we have been hodlers for a very long time, and we're seeing the hodlers in Bitcoin as a store of value and nothing else coming in, such as MicroStrategies and Grayscale, both of them sitting on almost $7 billion only in Bitcoin itself. Obviously, we've invested heavily in altcoins and we're still involved in altcoins that we look at. Economically, many industries every week are coming out with above expectations in the US on revenues and profits. And certain industries have done tremendously well as we are stuck at home and are not traveling as much as we used before. And I see opportunities in streaming and esport and influencers. And many of the companies in crypto and altcoins are starting to now develop retail products. It's coming out in 2021. I think 2021 and 2022, towards the summer and fall, you'll see altcoins really take off as their products have become retail savvy and ready to do so. We have obviously invested in many companies here in the US and as well as a few in Korea. The ones in the US are focused on regulatory compliance, security tokens, and some of them have patents that we've been working on, such as wearefabric.io, that we're very excited about since we have the VP of Corporate Communication from Coca-Cola on board and working with one of the biggest advertising agencies in the world to launch a privacy ad network with debit and credit cards. Many of my investments, actually almost a dozen of them, have been in payment processing companies around the world. And we expect that to eventually take hold and take form, but it's been very challenging in the industry. And I've seen a lot of companies fail in the payment processing base, the business. So we still have a long way to go on reliability and acceptance by industries and companies in the US. I think it's very important. For instance, PayPal getting involved, they have 360 million users that will shortly be used, able to buy Bitcoin and Litecoin and some of the top coins in the world, which will bring the usership of crypto maybe quadruple, which means it could go mainstream. And we're seeing more and more industries such as JP Morgan Coin and Fidelity get involved with custody, as well as Fund America that handles Prime Trust, which I invested in myself, which is doing tremendously well in the US. The founder of Prime Trust, one of the bigger upcoming custody companies in the world that's available globally to companies, which you should keep in mind, started out in 2012 when one of my holding companies, the Soho Loft, was producing 20 finance conferences a month
Obviously, that was based on the Jobs Act, which created opportunities for us to advertise in the U.S. for capital. And they took the lead on that, and they are still standing and growing tremendously well. So I'm excited about that investment that we made. And I hope everybody who has a chance to reach out to me and connect with me. I'm looking forward to coming to Seoul, Korea shortly in the spring of 2021. And we are still actively looking for opportunities, but they're more so in public and private sector of private equity firms and publicly listed companies. Now we're starting to see more publicly listed companies in the US coming out with crypto background, and we're monitoring them very closely. Regulation and compliance from the US has been my stronghold, as I was able to lobby Congress and SEC and FINRA in 2011 and 2012 and throughout to make these exemptions law in the US, which allows me to get an insight to how other companies abroad can operate in the US compliant and leverage the financial resources we have in the US. And that's my challenge to you. If you think you're ready for the US market, then we would like to be ready to have a conversation with you and your innovations in this space. Thank you. My name is David Drake. It's been a pleasure that you could have me on this show. Thank you. Hello there.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Mina, the world's lightest blockchain powered by participants. So let's take a quick look at our agenda. We'll first start talking about ZK Snarks, which is another name for zero knowledge proofs, which is the underlying technology behind Mina. Then we're going to talk about Mina itself, and then we're going to talk about the ecosystem around the Mina protocol, as well as how it's intending to launch itself into the market. So zero knowledge proofs. Zero knowledge proofs are starting to be better known in the blockchain space. However, they have been a cryptographic technique that's been around since 1985. It's invented by some of the leading academics in cryptography, mathematics, computer science. And it has mostly been a theoretical advancement, but with the advent of blockchains and some of its uses becoming apparent, it's been seeing a lot of growth in the recent years. Zero knowledge proofs stand for a cryptographic technique that basically says you can have a computation on your machine, and it can be a large computation, a small one, one that lasts a couple seconds or a couple days. And at the end of that computation, you produce a proof, which anyone can easily verify using certain algorithms, open source algorithms. And that proof, verification of that proof, basically tells the end user that that computation was done correctly using the specified data. So what this enables the counterparty is to say, okay, there's this computation that took a couple of days, but without a zero knowledge proof, the only way of proving that that computation was done correctly would be to redo that computation yourself. However, with a proof, within milliseconds, you can basically verify that that computation was done correctly and that you can trust the results of the computation. So it sounds a bit like magic, and it's been called magic by leading folks around, in the technology industry. But basically, it's math and it works. And as I mentioned, it's been seeing quite a lot of growth recently. So if we look at this chart at the top right, this basically shows how many new zero knowledge proof constructions, which is basically new proof categories, have been invented over the past years. And as you can see, last year in 2019, it saw a huge uptick. And this is important because one of our fundamental theses behind why zero knowledge proofs are important in the blockchain space is it basically creates a new category of, or enables a new category of blockchains. When you look at many of the existing ones, including Bitcoin and Ethereum, they increasingly rely on a game theory, basically, where it says, if you have a number of decentralized nodes in a network that make up the network, and if you assign a native cryptocurrency to this network,
then basically you can create certain game theories that keep the system intact and prevent anyone from cheating or overtaking the system. The way this is done requires, ideally many nodes in the thousands to, and even better, hundreds of thousands, to constantly check every computation, every transaction as it comes into the network, verify them, and independently prove that the current state of the blockchain is up to date and correct. The alternative way of doing the same thing is to use cryptography and more cryptography. Obviously, all blockchains use a lot of cryptography, but use zero knowledge proof specifically as a cryptography family to say that, look, what if instead of having to rely via game theoretic means on a rather limited set of people to verify that the blockchain has been accurate, what if we could use certain cryptographic techniques to basically allow every user to verify the entire blockchain? And if you look at this approach, it starts off being a bit slower and being a bit more inefficient. But with the current hockey stick growth that I just went through in zero knowledge proofs and ZK SNARKs, this is showing itself to be, an approach that does not have certain limits as game theoretic chains do, and is indeed starting to catch up to the potential and throughput of the game theoretic chains. So when we look at this, ZK SNARKs basically become a tool to provide concrete solutions to these problems in crypto. What do we mean with that? So identified three main categories of challenges in crypto. First of all, it's around verifiability, which kind of goes back to what I just explained around how expensive and complex it is to verify blockchains. The second is around decentralized scalability. If you think, go back to Bitcoin and a scaling debate, scalability debate, and the hard forks, the reason for this is, it's very hard to scale a blockchain without trading off decentralization. And then thirdly, perhaps most importantly, everything that happens on a blockchain is public, right? And it's public and forever, and it has no other option. So there's no notion of private applications. And this also poses a problem in front of use cases becoming more mainstream. And with zero knowledge proofs, we can actually solve most of these and all of these with verifiability. As we covered, it can be verified by all the users. If we look at decentralized scalability, we can now increase throughput without trading off decentralization. Because again, everyone can be verifying the blockchain. So we can easily reach thousands of TPS on a single decentralized chain, as opposed to, the game theoretic ones that those that don't want to or want to limit the decentralization trade-off do so by breaking composability. And then with privacy, perhaps the most popular use case of zero knowledge proofs up until now is privacy, and as made popular by Zcash. And this can easily be applied to all sorts of applications running on the blockchain, and not only privacy of on-chain data, but of off-chain data that's used by these applications. And we'll be touching up on this in a bit. So when you put them all together, you get Mina. So let's deep dive a bit more into what it is. So with Mina, what we did is to take the blockchain concept and make it, instead of a big one where it's, Bitcoin, for example, is 300 gigabytes right now, make it a tiny one. So Mina uses recursive zero knowledge proofs to constantly keep itself at a tiny size, which is about 13 kilobytes. So this small proof size enables everyone to easily and equally access it forever, because again, the size always stays the same, no matter how long Mina has been running for or how much throughput it has. Another thing we've done at Mina is to really focus on its consensus layer and make sure that it is also as accessible and easy to access as possible. So the consensus mechanism that we use, a variant of Ouroboros,
does not have any cap on the number of validators. And it also uses probabilistic consensus such that it can maximize or minimize the number of the potential scenarios for attack by potential adversaries in the network. So going back to some of the challenges that crypto today faces, a recursive chain such as Mina solves all of these problems. So you can easily verify it from your phone, from your computer. You can increase its throughput without trading off decentralization, because every node is a full node, no matter how much throughput is going through the chain. And you can enable private applications, which we call SNAPs. So SNAP stands for Snark Powered Applications. And they again have these same qualities that we just covered. SNAPs actually enable not only for dApps, as they are known in Ethereum land, to be available on Mina, but they also allow both privacy, as we covered. So you can use private data in a private manner with these applications. But perhaps more importantly, you can use data that exists in the traditional web in a trustless manner. So if we think of how this is possible, this again uses zero knowledge proofs, but you can basically tap into data that's presented to you by various websites out there in the traditional web that use HTTPS signatures, and have your SNAP consume that data, both again trustlessly and also without compromising your privacy. And this actually enables a lot of interesting use cases, and we've put together a couple sample ones here, but this is by no means the limit. And it does interesting things such as universal oracles, for example, to zero collateral loans, which is a popular use case in DeFi, all these decentralized lending. But both everything is public, and because everything is public, no one wants to use off-chain data sources. So with SNAPs, you can enable these and much more. So let's take a quick look at the Mina ecosystem that's formed already. It has many constituents, but it can be summarized under three. So starting at the top, we got O1 Labs, which is a company that is founded by the creators of Mina Protocol, Evan Shapiro and Isaac Meckler. And it is continuing to be one of the leading and major contributors of the protocol. Next is the Mina Foundation, which is a nonprofit entity that will be launching and coordinating this entire ecosystem. And most importantly is the community around the protocol, and specifically starting with the Genesis community, which is a lot of practice block producers that are currently active in the Mina testnet. So when we look at O1 Labs, it's safe to say we have some of the leading folks in the zero knowledge proof community. This is not only by backgrounds of the team members that have been put together, but also by some of the feats that we've accomplished, such as having the first production ready recursive ZK Snark. We've also put together a great operating team that's coordinating all the efforts around the launch of the project. So this team will continue to contribute to the success of the ecosystem and the protocol after launch. Here are some of the investors in O1 Labs, and you might see some familiar names both in the Western world as well as some of the famous funds in Asian crypto landscape. As I was saying, the Mina Foundation will be overseeing majority of the coordination around the actual launching the protocol itself, as well as coordinating the various ecosystem members. And it's going to be leading all the efforts around very important tooling and aspects, and it's already started work on these. So there will be more announced before mainnet launch. And then last but most importantly is the Genesis community. So we announced the Genesis program beginning of 2020, where we realize the importance of how decentralized the decentralized nature and potential of Mina.
And you know, as a new technology, how important it is to invest into this from the get-go and make sure that even at the mainnet launch, there is a fervent and active community around the MENA protocol. So Genesis members, and there's already hundreds of them who will be participating as block producers and who've been elected by being active in the testnet, have both are eligible to receive MENA token grants, but are also the seeds of a much larger community that will continue to get larger as the MENA mainnet launches and grows. So in short, we see these folks as, you know, some of you may be in the audience listening to this, as the Googlers of crypto, as they say. So basically the top of the class and really awesome individuals who basically make up this network. It is already a major force in the ecosystem. We, by our count, MENA has already become the largest testnet ever. We have, I think by this, more than 1,200 folks that have used the testnet and actively connected and become block producers. You can see that, you know, we've grown beyond 7,000 members that are active in various messaging boards that we have or active in the community by helping us host meetups or helping us with protocol development or with feedback into the Synapse layer and starting to develop actual applications on top of that. And we're super excited. Such a massive project and undertaking is worth it when there's people that actually want to use the stuff and want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and share and educate and basically make up a whole community. That's something that makes us really proud. And we're super humbled and excited to be one of you. Yeah, so that puts us at the end of what makes MENA protocol today. You can already start learning more by going to our website, menaprotocol.com. Become a part of the conversation in Twitter, reach out to us via email, or more importantly, join our community on Discord. The first thing that you'll notice is how helpful each of the existing community members are. And we hope that you can, you know, find the right fit for you on what type of role you want to play in the community, and hope to see you together with us in the journey of MENA. Thank you. 이어서 테조스 아시아 태평양 사업 개발 부분 황주호 이사님 모시고 테조스 설명 실사용 예 앞으로의 비전에 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Mask 혹시 나요? 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테조스 아시아 태평양의 북아시아 사업 개발 담당 이사로 있는 황주호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해관계자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크게는 세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테조스 생태계가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테조스 프로토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스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시작하는데 테조스 생태계는 참으로 다양한 주체들과 유능한 인재로 구성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주체가 있지만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소개드리고 싶은 주체는 두 가지 주체입니다. 하나는 테조스 재단과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테조스 아시아 태평양이라는 조직입니다. 테조스 재단은 스위스 주크에 위치해 있고 비영리 재단입니다. 테조스 프로토콜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수단으로 지원을 하지만 크게는 보조금과 그리고 자본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테조스 재단에서 총 세 가지로 지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연구, 두 번째는 생태계, 세 번째는 커뮤니티입니다. 연구의 경우 코어 개발과 교육이 포함되어 있고 두 번째인 생태계 같은 경우에는 앱과 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수치 같은 경우에는 테조스 재단에서 연 2회 발간하는 리포트에서 최근 9월에 발간된 리포트에서 가져온 수치입니다. 첫 번째부터 보시면 테조스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약 7억 5,100만 달러입니다. 이는 7월부로 측정된 수치이고요.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월부터 총 56개의 신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프로젝트들이 여지껏 25개 국가에 주둔하고 있고요. 저희 블록체인 재단 중에서 테조스 재단의 규모에서도 빅4의 외부 감사를 받는 주체들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에 위치해 있어서 PwC 스위스의 세 번째로 독자적 외부 감사를 수령했고 마지막 수치는 2월부로 총 4개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테조스 재단의 지원을 받는 주체의 하나로서 테조스 아시아 태평양, 테조스 아시아 패시픽, 그래서 곧 TZ-APEC, 이하 TZ-APEC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TZ-APEC의 경우에는 사업 파트너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쉽습니다. 어느 사업 파트너냐면 보통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기업들과 같이 혁신적 유스케이스를 발굴하기 위해서 협조하는 주체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협조를 하는데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생태계와 연결해주는 주체이고 두 번째는 해당 프로젝트 팀과 협업하여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추후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올해 5월 싱가포르에 설립된 역시나 비영리 조직입니다. 5월부터 저희는 총 한 1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다양한 유스케이스가 존재하고 다양한 산업의 파트너들이 존재하지만 오늘은 보이시는 바와 같이 요 다섯 개만 잠깐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산 토큰화에 관해서는 두 가지인 광물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테조스 프로토콜 위에서 광물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금, 아까 연사분들께서 디지털 금을 비트코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아니고 진짜 현물 금을 보관하고 이를 제3기관이 감독하며 해당 정보들을 모두 다 블록체인에 탑재하면서 디지털 토큰, 금 토큰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테조스 골드나 XTG 골드와 같이 이러한 금, 디지털 금을 투자하고 거래 가능한 플랫폼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적게는 약 1센트, 달러로 1센트 정도에서도 구매 가능하고 온라인으로 전 세계 누구에게나 몇 초 만에 송금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입니다. 아시아의 한 국가의 중앙은행에 이미 허가를 받은 주체가 테조스 프로토콜 내 부동산 자산을 토큰화하여 투자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기관 투자자나 적격 투자자, 개인 투자자 모두 다 전 세계 어디서나 해당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서는 데이터 플랫폼, 그리고 공급망 관리, 스마트 월렛 등 참으로 다양한 저희가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테조스 프로토콜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테조스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고가치, 고위험 산업에서 선호합니다. 이는 보유하고 있는 보안성과 안정성 두 가지 특성 때문이고 해당 사항은 세 가지 요소 때문에 저는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요소는 functional programming. 이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이고 두 번째는 formal verification. 이는 형식 검증. 마지막으로 governance입니다. 첫 번째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에는 오류를 최소화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학계에 깊은 뿌리를 갖고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OCaml이라는 언어를 저희 테조스 코어 언어로서 테조스 프로토콜의 코어 언어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인 형식 검증 같은 경우에는
테조스 스마트 컨트랙트의 언어가 미켈슨이라는 형식 검증이 가능한 언어를 활용합니다. 이는 형식 검증이란 결국에는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를 개발하였을 때 수행해야 되는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고 종료되는지 수학적인 기법으로 검증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고려대학교의 오학주 교수님께서도 테조스 재단의 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 형식 검증 및 스마트 컨트랙트의 정형 명세 등 다양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는 거버넌스입니다. 테조스의 온체인 거버넌스는 블록 생성 및 검증을 하는 자들을 저희는 베이커라고 부르는데 이분들은 이제 모두 다 참여 가능한 절차화된 거버넌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차는 총 4가지 단계로 다니는데 처음에 프로포저를 제안해서 여러 개의 제안서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1차 투표 과정을 갈 때에는 한 개의 제안서에 대해서 이에 대해 논의를 하고 투표를 하고 그 다음에 시범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테스트넷에서 해당 업데이트 사항을 운영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엔 2차 투표, 최종 마지막 투표로서 네트워크가 업데이트 되는지 이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사실 어제 저희 테조스 프로토콜이 네 번째 업데이트인 델파이 프로포절을 성공적으로 업데이트 했습니다. 그 사항에는 저장 비용을 4분의 1로 절감하는 등 가스 비용 측정 개선을 하는 등 다양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실 이제 아까는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이고 이는 제3연구기관들이 테조스 프로토콜에 관련해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차트 같은 경우에는 벨렘이라는 연구기관에서 4가지 프로토콜을 비교 분석한 자료입니다. 이더리움, 테조스, R3 코다, 하이퍼레저 패브릭 이 4가지 프로토콜을 비교 분석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형식 검증이나 온체인 거버넌스로 인해서 해당 특성들을 갖추고 이는 모듈러한 디자인, 안전한 개발, 그리고 높은 보안성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가치 전송 유스 케이스에 적합하다는 분석을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가치 전송 유스 케이스를 하면 밑에 보이시는 데이터 트랜스퍼 유스 케이스와는 조금 다르게 디지털 화폐, 아니면 디지털 자산, 금융상품 등을 칭하는 것입니다. 이와 다르게 최근에는 그 젠글 공식 플랫폼에서는 테조스 관련해서 XCR, 젠글 신용도 평가 리포트를 내놓았는데 혹시나도 관심이 있으시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유스 케이스를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보안성, 안정성 등에 의해서 다양한 기관들의 신뢰를 받고 있고 그리고 고품질 유스 케이스가 테조스 프로토콜에서 현재 추진 중이며 개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사항을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테조스 프로토콜 내에 CBTC 시범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국영 블록체인 허브 포털의 테조스 연동입니다. 세 번째는 테조스 프로토콜 기반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 구축입니다. 네 번째는 부동산 토큰 발행입니다. 첫 번째 CBD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소시에테 제네랄이라는 프랑스의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금융기관의 Forge라고 해서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는 엔드투엔드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소시에테 제네랄 그룹의 자회사입니다. 해당 Forge라는 회사는 올해 7월 프랑스 중앙은행이 CBDC 시범사업자로 선정했고 그 이후에는 테조스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CBTC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해당 CBDC 프로젝트에서는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클래식한 중앙은행 화폐를 다양한 기술 기반의 CBDC로 구축한다면 어떤 모습일까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다양한 금융 규제나 아니면은
금융 정책 등이 CBDC의 발행으로 어떤 영향을 세부적인 영향을 받을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CBDC 발행 시 시장에 어떤 이점을 가져오는지와 그리고 어떤 이노베이션, 금융적 이노베이션이 CBDC를 통해서 가능할까 분석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중국 국영 블록체인 플랫폼인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라는 BSN에 올해 9월에 총 6개의 퍼블릭 블록체인을 처음으로 연동했습니다. 지금은 물론 추가로 연동할 계획도 있고 발표가 다 되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6개 퍼블릭 블록체인 중에 테조스가 포함되어 있었고 지금으로서는 중국 개발자들도 테조스의 퍼블릭과 메인넷과 그리고 테스트넷을 위상에서 둘 다 개발할 수 있도록 BSN 허브를 활용해서 개발 가능합니다. 다음으론 디지털 자산 거래소인데 Elevated Returns라는 ER, 미국의 자산운용사가 2018년도에 아스펜 콜로라도 세인트 리저스 리조트를 부동산 자산 토큰화를 증권 토큰화를 통해서 모금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해당 회사가 이번에는 태국에 ERX라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출범했습니다. ERX는 현재 태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고 디지털 자산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로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BTG 팩추얼의 경우에는 남미 최대 독립 투자은행으로서 약 10억 달러 규모의 증권형 토큰을 테조스 프로토콜 내에서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었고 올해 5월에는 브라질 부동산 기반으로 REIT-BZ 토큰을 발행했습니다. 이는 브라질 부동산 기반으로 이더리움 토큰은 부동산 토큰은 발행했지만 이더리움 외에 다른 프로토콜을 활용한 것은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실은 그러한 고가치 산업에서 테조스 프로토콜이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계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간단히 이제 개발되고 있거나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개발이 완료된 몇 가지 테조스 기능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화이트리스팅 오브 노드라 그래서 자신의 거래를 검증하는 노드를 선택하는 기능을 테조스 프로토콜 내에서 가능하도록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ZK-SNARKs의 기술 중 하나인 이제 샘플링 프로토콜을 활용해서 거래 내역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서는 이제 AML 규정을 준수하고 거래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솔루션도 존재하며 마지막으로는 배칭이라고 하여 수백 개의 트랜잭션을 복잡한 한 개의 트랜잭션으로 재편성해서 네트워크 스루풋을 증가하는 기술도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슬라이드로 마무리를 하게 될 텐데요. 저희 TGAPEC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사항으로 저희는 사업 파트너와 협조를 하는데 첫 번째 사항 같은 경우에는 생태계와 연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경우에는 프로젝트 팀과 협조입니다. 첫 번째 생태계와의 연결 같은 경우엔 오늘 발표 초반에 말씀드렸던 테조스 재단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CBDC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프랑스의 노메딕 랩스 같은 주체와 연결을 해드리는 일을 도와드리고요. 그 다음으로서는 프로젝트 팀인데 사업 파트너의 프로젝트 팀과 프로젝트 킥오프 이후에 진행 상황에 대해서 프로젝트 관리를 저희는 가능한 선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출시 이후에는 PR과 마케팅을 테조스 생태계와 같이 협업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고 감사합니다. 네, 테조스 황주 이사님이셨습니다. 다음은 프로비트 거래소 도현수 대표님께서 프로비트 소개 및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프로비트 거래소 대표 도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 참 이런 행사가 많았고 저도 이런 행사에서 몇 번 발표를 했었는데
저 올해는 한해 내도록 없다가 이렇게 마지막 이제 연말 돼서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도 기쁘고 또 행사를 중환해 주신 우리 블록 미디아 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저희 그 프로비트 거래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요즘 이제 그 비트코인이 가격이 많이 오르고 그 가상화폐 거래가 다시 좀 화랑을 이루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거래소 그 가상화폐 거래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거래소이고 여러분들 다 거래소를 이용하시겠지만 저희 프로비트 거래소가 지금까지 어떻게 발전해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를 한번 들어보시고 또 앞으로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저희 그 프로비트 거래소는 2018년 11월 말에 이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준비한 건 그거보다 뭐 한참 전이죠. 2017년 여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2018년 말에 거래소를 이제 그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 2년 됐는데 거래소 순위 랭킹을 뭐 여러 이제 사이트에서 매기고 있습니다. 코인 마켓캡, 뭐 코인 개코 또 그 이거 아마 이제 이더랩에서 랭킹을 매기는데요. 이더랩의 랭킹은 국내 거래소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 이더랩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그 거래소에 대한 트래픽, 웹 트래픽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이게 9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국내 거래소 중에서는 한 다섯 번째 정도로 트래픽이 많은 거래소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상위권의 거래소들은 저희보다 한 1년, 2년 정도 먼저 사업을 시작한 거래소인데 저희가 후발주자로서 빠르게 이제 성장해서 따라잡은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인 개코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코인 개코는 원래 이제 거래량, 단순 거래량을 가지고 랭킹을 매기다가, 한 뭐 1년 됐나요? 그 전부터 그 스코어 시스템을 바꿨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단순 거래량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거래소를 평가할 수가 없다. 그 거래량은 여러 가지 좀 부풀려진 그 거품이 끼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트러스트 스코어로 바꿨는데,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측면을 고려해서 점수를 매기죠. 예를 들면 뭐 실질적인 거래량 또는 유동성 또 트래픽 상장된 코인수 등등을 가지고 이제 순위를 매기는데 저희가 그 글로벌 시장에서 한 이게 언제 뭐 순위는 좀 매일 바뀌니까 최근 이제 한 38위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뭐 한 100위 내에 올라와 있는 국내 거래소는 한 5개 정도 있는데요. 주로 이제 뭐 잘 아시는 빅섬 업비트 코인원, 뭐 저희하고 코빗 이 정도까지 이제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희의 거래소의 여러 가지 중요한 수치들 저희가 말씀드리면 실제로 이제 웹 트래픽, 뭐 단순 이제 거래량, 거래소에서 발표하는 단순 거래량이 아닌 거래소의 실질적인 어떤 액티비티를 볼 수 있는 지표를 봤을 때 저희가 여러 측면에서 글로벌 또는 한국에서 굉장히 상위권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때 한 그 몇 개월 전이었는데요. 국내 모 거래소가 그 거래량이 갑자기 완전 신생 거래소인데 거래량이 하루에 뭐 몇 조씩 나왔어요. 그래서 거래량 기준으로 전 세계 1등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뭐 그런 거래소들은 거래량을 그대로 밀 수가 없죠. 웹 트래픽은 없는데 거래량만 부풀려진 거래소.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제 실질적인 측면에서 어떤 그 액티비티가 있냐 그런 지표를 봤을 때 저희가 굉장히 크게 성장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시밀러웹이라는 그 웹 트래픽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저희는 그 거래소를 사실 두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글로벌 거래소고요. 하나는 이제 코리아 거래소입니다. 글로벌 거래소는 우리가 probit.com을 쓰고 있고요. 코리아 거래소는 probit.kr을 쓰고 있는데 뭐 차이는 이제 글로벌 거래소들은 해외 유저들이 이용하는 거래소고 probit.kr은 한국 유저들이 이용하는 거래소입니다. 트래픽은 양쪽 다 한 100만 월 100만 정도의 그 트래픽. 좀 더 100만보다 좀 더 나올 때도 있고 적게 나올 때도 있고요. 그 정도 트래픽을 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했냐. 사실 그 2018년 말에 저희가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늦게 시장에 진입한 거고, 저희랑 비슷한 시기에 시장에 진입한 거래소들은 대부분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거나 이미 많은 거래소가 문을 닫았죠. 어떻게 빨리 할 수 있었느냐. 저희가 뭐 이제 어떤 전략적인 정책이나 전략적인 측면에서 좀 다른 이제 어떤 다른 거래소와 차별점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거래소를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했기 때문에 그 거래소를 처음 론치하고 나서부터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코인을 상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거래소를 그 오픈하기 전에 대부분 메인넷 프로토콜의 월렛을 다 개발해 놓고 거래소를 오픈했어요. 그래서 그 단시간 내에 예를 들면 코인 마켓캡 100위 안에 있는 코인들을 대부분 다 상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코인 마켓캡 100위 안에는 대부분 메인넷 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메인넷 코인 상장시키는 거는 그 ERC 토큰을 상장시키는 거하고는 좀 다른 일이죠. 그래서 다른 거래소들은 그 메인넷 코인 상장시키는 걸 굉장히 꺼려하는 거래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연한 차별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코인을 상장시킬 수 있었고, 지금 이제 한 2년 사이에 저희가 상장시킨 코인 수는 그 한 5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원화 마켓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거래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인 투 코인 마켓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거래상은 이제 그 코인 수보다 더 많은 910개의 거래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그래서 저희 거래소에 상장되는 코인은 한 3분의 2는 글로벌 프로젝트들입니다. 해외에서 많은 프로젝트들이 저희 거래소의 상장을 위해서 찾아오고 있고, 한 3분의 1 정도는 이제 한국 프로젝트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거래소 유저들도 국내보다는 해외 유저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전 세계 이제 도처에서 저희 거래소들을 이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저희가 그 세계 다국어를 지원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거래소들이 두세 가지 정도로 언어를 지원하고 있어요. 뭐 영어, 중국어, 한국어 정도 지원하는데, 저희는 40개 국 언어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거래소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는 뭐 당연히 이제 영어권, 미국, 영국도 있지만 그 외에 동남아, 유럽, 남미 쪽에서도 굉장히 저희 거래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거래소가 이제 지나온 그 연혁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 11월 달에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 이제 저희 그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액티브 유저가 80만 명 이상이고, 거래상이 900개 이상 상장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2021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특금법이 통과돼서 거래소들한테는 이제 새로운 어떤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저희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서 ISMS와 AML을 준비하고 있고, 내년 뭐 1-4분기 내에 ISMS와 AML이 완성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이제 뭐 소위 말하는 4대 거래소라고 하잖아요. 비썸 업비트 같은 그런 거래소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제 주 거래 은행에서 실명 확인 계좌를 발급받을 예정이고, 아마 내년 3월 달 이후부터는 저희도 이제 그런 대형 거래소들하고 공정한 그런 이제 경쟁 환경에서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 ISMS 인증 및 AML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뭐 2018년 말에 이제 거래소를 오픈하고 2019년 초부터 그 IO를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거래소에서 많은 프로젝트들이 IO를 했고, 지금도 저희는 계속 IO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다른 거래소들도 IO를 좀 하긴 했었는데, 대부분 이제 IO를 거래소들이 지원을 중단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지금까지도 계속 IO를 지원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많은 프로젝트들이 저희 거래소에서 IO를 하기 위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전 세계에서 저희 지금 회원이 80만 명 좀 넘는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저희 거래소에 이제 회원 가입을 해서 이용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은 이제 이용자들이 주로 이제 어디냐 하면 일단 우리나라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미국, 호주, 또 브라질, 멕시코가 많습니다. 남미 쪽이 많고요. 그것은 저희가 그 언어를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를 초기부터 굉장히 일찍부터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미 쪽 주로 이제 스페인어나 포르투갈어를 쓰죠. 거기서 저희 거래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동남아 쪽에서는 이제 또 큰 시장이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래서 저희 뭐 정직원 중에 인도네시아 출신 직원도 있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고객들도 저희 거래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유럽, 그러니까 영국, 네덜란드, 독일, 터키, 또 러시아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저희 계획인데, 저희 이제 2019년, 2020년 저희 굉장히 빠르게 저희가 성장했습니다. 저희가 감히 자부하건데 아마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저희가 가장 빠르게 성장한 거래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앞으로 이제 2021년은 저희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의 해가 될 거라고 제가 믿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AML, ISMS를 완료해서, 국내에서 이제 명실공히, 탑 거래소가 되는, 2021년에는 탑 거래소가 저희가 될 것이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저희가 코인 투 코인 마켓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그 전략 담당 이사가 해외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에스토니아에 저희가 법인을 설립하고 가상화폐 거래 사업을 위한 라이센스를 지금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거의 완료돼 있는데 그 법인을 통해서 저희가 그 해외 고객들이 이제 법정화폐로 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소위 말하는 그 피에트 게이트웨이라고 하죠. 그것을 이제 구축할 예정입니다. 빠르면 올해 안에 구축될 거고 늦어도 이제 내년 1, 4분기 내에는 구축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저희 그 글로벌 그 유저들 증가는 아마 더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내년에는 진짜 프로벳 거래소가 국내에서 탑 거래소 또 글로벌에서도 진짜 탑 뭐 10에 드는 그런 거래소가 되는 해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좀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네요. 혹시 질문 있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로비트 도현수 대표님이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BMC 플러스 황주원님 대표님 모시고 블록체인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BMC 플러스 황주원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영상을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개발한 에너봇에 대한 소개 영상을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어우, 깜짝이야. 네, 저는 뭐 이런 머니투데이에도 한번 나왔었고 문재인 대통령과 작년에 국민이 묻는다에서 블록체인 AI 전문 패널로 참여를 해서 그때 화면에 이렇게 뒤에 이제 투샷이 많이 잡혔는데 살을 좀 빼고 갈 걸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만든 에너봇 같은 경우에는 올해로 이제 3년 차에 이제 접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에너봇에서 매수와 매도를 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이제 특허청에서 이제 특허 등록을 받게 됐고요. 특허 이름도 가상화폐 거래 추천 시스템과 방법이란 주제로 이제 특허를 취득하게 됐습니다. 특허를 이제 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허를 받기가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특허증을 내면 괜찮으면 다 주는 줄 알았더니 보정서도 몇 번씩 내야 되고 또 주식 거래 시스템하고 이게 다른 게 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또 보정서를 또 내고 여러 번 이게 거친 끝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특허 등록이 됐는데 저희가 지금은 현재 이제 버전으로 봤을 때는 이제 5.0 업데이트 버전으로 이렇게 지금 출시를 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뭐 트레이딩봇을 만든다라는 회사들 보면 대부분이 자신애들이 만든 트레이딩봇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뭐 자금을 출자하세요, 투자하세요 이런 방식으로 보통 이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것을 개인이 자신의 거래소 계정에다가 직접 연결을 해서 스스로가 이 트레이딩 봇을 통해서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최근에 이제 오늘 보니까는 이제 비트코인이 뭐 거의 1800만 원을 뚫었더라고요. 예. 나는 지금 내가 산 비트코인이 계속 상한가를 치고 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난 계속 뚫고 올라가고 있다. 나 요즘 수익률 굉장히 좋다 하시는 분. 안 계시나요? 그럼 반대로, 나는 어제 너무 일찍 팔았다 하시는 분 계세요? 어제 너무 일찍 팔았다. 제가 물론 짧은 시간의 강연이지만 제 강의에 적극적으로 응답을 해주신 분께는 제가 이제 소정의 이제 선물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오다 주셨습니다. 이게 백화점 상품권인데 호응을 잘해주시는 분께는 제가 선물로 강의 마치고 선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 회원분들 보면은 이게 비트코인이 오른다고 해서 그걸 쉽게 일반 트레이더들이 일반 유저들이 그걸 사지를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떨어진다고 해서 이게 떨어졌다가 다시 조정받고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또 쉽게 팔지를 못해요. 그런데 저희 이제 시스템에서는 이것을 알아서 자동으로 사고 팔아줍니다. 물론 시장 수익률보다 뭐 조금 떨어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한 달에 평균적으로 5에서 8% 그리고 지금처럼 시장이 좋을 때는 한 10에서 15% 정도는 꾸준히 이제 벌어다 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한테 맡겨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익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내 계정에 직접 연결을 해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오전과 이제 좀 전에 이제 나온 연사님들 보면 저희 거보다도 너무 많은 너무 좋은 시스템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이제 저희 거 자랑은 이제 이 정도로만 하고 저희는 이제 이것을 개발을 할 때 그냥 단순히 트레이딩만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도 되는데 굳이 이것을 블록체인 시스템에 연결해서 하는 방식을 채택을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좀 어렵게 좀 돌아와서 이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 그것을 굳이 블록체인 시스템에 연결해서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오늘은 크립토, 이게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블록체인에 대한 얘기보다는 지금 우리의 현재, 현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어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계속 장기화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생 아이들이 둘이가 있는데 작년에 겨울방학 이후로 지금 제가 주말마다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예, 와이프가 이제 주말에도 일을 하는 이제 서비스 직종이다 보니까 주말마다 제가 애를 보면서 또 최근에는 아이들이 평일에도 학교를 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평일에도 아이들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뭐 개발자고 뭘 개발하고 4차 산업혁명이고 뭐 이걸 다 떠나서 지금 현재의 어떤 그런 상황이 너무 이제 힘들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육아를 많이 하면서 이렇게 와이프랑 이제 와이프가 이제 주변에 누구 만난다 이러면 제가 이제 애를 봅니다. 근데 이제 와이프가 이제 저는 늦게까지 미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와이프를 데려올 갈 일이 있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친구들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 이제 아이들 데리고 가서 옆에서 이제 뭐라고 하나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코로나 사태에 대한 어떤 심각성이라든가 또 이것에 대한 어떤 위기 극복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친구들하고 나누는 대화에서 중요한 얘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하는 얘기는 지금 상황에서도 나 요즘에 살 많이 찐 것 같지? 아, 나 어떡하지? 지금에서도 집에서 계속 직공하고 있으니까 살만 많이 찌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얘기, 현재에 대한 얘기만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제가 와이프한테 이 시스템이 얼마나 좋고 이게 블록체인이 어쩌고 이래봐야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느꼈던 게 내가 만든 이 시스템은 우리의 일과 삶에 정말 조화를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어야말로 이런 시스템이 돼야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시스템이 일과 삶에 조화를 줄 수 있을까? 그것을 이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편 봤던 영화 중에서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닥터 스트레인지에 나왔던 그 배우가 이제 주연을 하고 있는데 그 이미테이션 게임에 나온 주인공이 바로 앨런 튜링입니다. 앨런 튜링. 누군지 잘 아시죠? 예, 암호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고 같이 현대 컴퓨터를 만든 뭐 창시자라고도 불립니다. 이 앨런 튜링이 지금 영국 50파운드와의 이제 인물로 선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앨런 튜링이 나치 독일의 암호 해독을 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단어의 낱말의 순서를 바꿔서 새로운 문장을 만든다고 해서 에너그램이라고 부르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딱 듣는 순간에 암호학에 대한 부분, 블록체인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연결을 하면 우리의 삶을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바꿀 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 바꿀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에너그램 시스템이라고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IT 쪽을 개발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제 개발자들이 정말 많이 필요를 해요. 그래서 개발자들과 이게 마음을 맞춰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저한테는 코로나 이후로 더 큰 악재가 난관이 닥친 게 개발자들이 이번 개발만 하고 그만두겠다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코로나도 힘든데 개발자마저도 그만두는구나 이러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는 제가 공대 출신이고 또 어릴 때부터 개발을 해왔는데 개발을 손놓은 지가 한 15년이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포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아예 새로운 개발자들하고 직접 팀을 꾸려가지고 직접 개발을 하고 또 그것을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유튜브에 이제 엉터리 개발자라는 타이틀로 계속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올리기 시작했더니 댓글로 달아주시는 분들이 올리시는 대표님의 마음을 정말 공감합니다. 저도 저희 개발자 그만뒀어요. 이러면서 이런 분들이 댓글을 막 달아주시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용기를 얻습니다. 용기를 얻으면서 다시 이것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그러면 과연 내가 이것을 시장에 진출했을 때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나의 어떤 정체성, 그것은 무엇일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너희의 트레이딩 봇은 어떤 시스템이냐? 뭐, 크게 나누면 이 퀀트 방식이 있고 또 차익 거래라 그래서 아비트리지 방식이 있는데 저희는 이런 퀀트 알고리즘을 이제 채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퀀트 알고리즘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 퀀트 알고리즘은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다는 이 제임스 사이먼스가 처음 창안한 건데요. 차트의 어떤 그런 기술들을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이제 수학적인 기법을 다 해서 수익을 버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의 연봉이 1조 8천억이라고 합니다. 1조 8천억. 부럽더라고요. 1조 8천억. 네. 1800만 원만 돼도 부러울 텐데 연봉이군요. 연봉. 예. 그래서 이런 수학자들이 어떤 주식에 대한 거래를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화 시킨 것을 이제 퀀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저희도 그 수학적인 모델을 도입을 해서 저희 에노봇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떠나서 우리의 why, 우리가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앞으로 물론 코로나는 지나갈 겁니다. 예전에 어떤 그 구약의 그런 이제 이스라엘의 뭐 유태인들의 어떤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탈무드에 나오는가 하여튼 거기에서 이런 얘기가 있대요. 어떤 지혜의 왕이 가장 힘들 때 이 시기를 쉽게 벗어날 수가 있고 가장 어려울 때 또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이 시기를 벗어날 수 있고 또 가장 즐거울 때는 또 앞으로 닥칠 난관 이거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말 한마디가 담겨있는 세상의 물건을 가져오라고 어떤 박사들한테 시켰대요. 그래서 그 박사들이 반지 하나를 준비해왔답니다. 반지. 그 반지 안에 어떤 문구가 써있었답니다. 뭐라고 써있었을까요? 네. 어우, 네. 정답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선물을 제가 강의 끝난 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써있었답니다. 네.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하니까 이걸 물어보니까 어떤 분이 저요? 이랬더니 24K라고 적혀있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왕이니까 뭐 18K 이런 거 안 차고 24K 뭐 순금 이런 거 아니었냐. 그래서 지금의 이 시기도 지나갈 겁니다. 그러면 그때 지나가기 전까지는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우리 블록체인이 어떤 식으로 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기술이 사람들에게 정말 자유를 줄 수 있는가, 어떤 심리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 공간적인 자유, 어떤 새로운 기술이 사람들을 더 얽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그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진실된 가치. 블록체인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분들은 이 블록체인이 블록 연결이 되니까 서로가 뭐 해킹해도 뭐 방지도 되지만 이거를 임의로 조작할 수 없다 이런 어떤 부분이 많고 또 신뢰의 어떤 아이콘으로서 블록체인을 바라보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유저들과 또 블록체인을 형성하는 노드들과 같은 그런 진실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서로 소통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세 번째는 이것을 통해서 뭔가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솔직히 처음에 이 트레이딩 봇을 만들 때는 혼자서 이렇게 막 이제 3년 전에 트레이딩을 하는데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뭐 하루에도 뭐 예를 들어서 2, 3%씩 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뭐 장이 좋을 때는 5%, 10%도 날 때가 있었어요. 혼자서 이거를 만들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처음에 만들었어요. 이거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만들었는데 옆에 있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 되게 잘하시는데 저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이래요. 저 이거 바쁜데요? 저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더니 생각보다 힘드네요, 어렵네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많은 사람 말고 한 딱 100명 정도만 요거 같이 쓰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돈을 모아서 이 개발자를 이제 외주를 줘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100명만 써보자고. 그랬는데 그게 소문이 나고 지금 한 300여 분 정도가 이걸 쓰시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오늘 이제 점심 먹으면서 오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어떤 청년은 제가 제빵 일을 하고 있는 청년이에요. 하루에 8시간에서 많게는 10시간도 넘게 일을 한대요. 그 친구가 바라는 거는 저 에노보 가지고 한 달에 도도 말고 덜도 말고 3%만 더 벌었으면 좋겠어요. 3%면 1년이면 36%입니다. 주식시장에서 1년에 36% 수익이면 엄청나게 좋은 거라 하더라고요. 네. 저는 욕심 없어요. 그렇게 해서 5년, 10년만 가도 저는 제가 원하는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소박한 꿈을 가지신 분들에게 우리의 시스템이 그들에게 뭔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원하는 분들에게 막 알리고 하다 보니까 올 초에 이제 시카고에 있는 한인 그룹의 이제 윈미디어 그룹이라고 여기 이제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저희 거는 이제 소개를 받고 오셔가지고 업무 제휴식을 가졌어요. 1월 달에. 그래서 올 6월 달에 시카고에서 런칭 행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졌는데, 지금 본의 아니게 예상치도 못하게 코로나가 찬 거라요. 역병이 찬 거라는 바람에 지금 시카고를 못 가고요. 아마도 한 내년쯤에 다시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다시 생각을 합니다. 왜 블록체인이어야 하는가? 그 정체성에 대해서는 찾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시간적 자유를 주고 자기 일의 일과 삶을 열심히 사는 분들이 부수입적으로 자기 스스로 재택할 수 있는 시스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진실되게 소통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고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세계로 나가면 어떤 정체성이 또 필요할까? 한국형 블록체인, 한국형 K-트레이딩이 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이 기사를 이제 투고를 하게 됐고 이제 보도자료가 이렇게 나갔습니다. K-트레이딩 시대를 열어가는 에노봇 이러면서 업무 제휴식을 하게 되고 지금은 실제로 시카고로 못 가지만 미국을 못 가지만 저희가 한국에서 이렇게 트레이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태극기를 어릴 때부터 봐오다 보니까 이게 뭐가 특별한 게 있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또 동양인문학을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많은 심오한 뜻이 담겨 있더라고요. 혹시 이제 여기에 있는 이게 어떤 것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 태극기 옆에 붙어있는 이 짝대기, 이게 뭘까요? 뭔데 이렇게 젓가락도 아니고 짝대기를 이렇게 놔뒀을까요? 아시는 분? 아직 제 가슴속에는 두 장의 상품권이 남아있습니다. 네. 네. 어떠신가요? 네. 어떤 거요? 땅과 하늘. 네. 공공감리. 이쪽이 쫙 비슷한데요? 비슷한데, 이거를 두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두 글자로. 음량 아닙니다. 네. 음량 아닙니다. 두 글자로 이거 뭐라 그럴까요? 태극 아닙니다. 요거. 짝대기. 팔개 아닙니다. 두 글자로. 여기 안에 팔개가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역입니다. 주역 들어보셨나요? 예. 내가 알고 있을 때 생각이 안 났던 거죠. 그냥 알고 있는데 생각이 안 났던 거죠. 예. 주역입니다. 주역에 아까 우리 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건리 감곤입니다. 이제 뭐 건곤 감리, 하늘 땅 뭐 달 해 해서 건곤감리라도 부르는데 여기서는 건리 감곤입니다. 이게 왜 들어갔을까? 그거를 저는 이제 보게 됐어요. 예전에 이제 미국에 있는 친구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우리나라 미국의 그 국기에는 주를 별로 표시해서 표시가 돼 있는데 니네 나라는 이걸 왜 표시해 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주역이란 걸 알게 됐고 이게 무슨 뜻일까? 왜 하필이면 이렇게 이렇게 위치를 했을까라고 봤는데 이 건리라는 거는 세상을 밝히는 일을 서로 합치자라는 뜻이래요. 건리라는 뜻은. 그리고 감곤이란 뜻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끼리 서로 모여서 협력하자는 뜻이래요. 이런 우리나라 극기 안에 그런 말이 들어가 있는지는 난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 안에 있는 태극은 음양의 조화를 얘기하죠. 그러면 주역에서 네 가지 괴 말고 또 다른 네 가지 괴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하나는 우리의 이제 심볼에 이제 태극을 넣고 이 건리 감고를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표시를 했고 나머지가 손태간진인데 손태간진은 손태는 한 몸으로 결합되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함께 꿈꾸자는 뜻이고요. 간지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함께 이루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의 심볼 로고에 주역의 괴를 짜서 건리, 감곤, 손태, 간진 이런 식으로 해서 주역의 괴를 짜서 저희 에너그램 시스템의 로고 심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주고자 했던 그 가치관을 리베르타스, 베리타스, 마치 볼룬타스 이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심고요. 그리고 일과 삶이 조화롭고 꿈을 꿀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핵심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해외로 나가자 이런 뜻으로 저희 에너그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립토보다도 우리의 프레젠트, 우리의 삶이 선물이 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하나로 합하면 작은 뜻을 모아서 하나의 큰 힘을 만들고 그 힘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함께 이루자는 뜻을 저희는 품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제 에코시스템은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저희도 이제 여러 협력하는 우리 다윈 대표님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같이 이제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하셨던 프로비트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저희랑 런칭하면 아주 좋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이제 봇이 24시간 돌아가다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200만 원을 가지고 어제까지 한 11일 동안 봇을 돌리신 분의 거래량이 얼마 정도 나왔을까요? 200만 원으로 한 10일 정도 돌리면. 보통 일반 유저가 200만 원 돌리면 많아봐야 한 달에 거래량이 뭐 2, 300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저희는 24시간 풀로 다 돌아가니까 200만 원으로 돌렸는데 10일 만에 3,800만 원 정도의 거래량이 나오더라고요. 200만 원 가지고. 그래서 제가 후업에서 어느 날 VIP라고 해서 이렇게 저한테 등급이 매겨지면서 저한테 혜택을 주는데 봤더니 제가 비트코인 10개로 돌렸더니 한 달을 돌렸더니 거래량이 30억이 넘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래소 하시는 분들은 저희와 조인하면 아주 좋으실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파트너와 함께 저희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제 저희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연락을 주시거나 제가 이제 뒤에서 명함을 원하시면 명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BMC 플러스 황주환 대표님이셨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세션도 마무리가 됐는데요. 영상과 말씀들을 들으면서 앞으로의 디지털 자산 시장의 미래에 대해서 더 큰 흥미를 느끼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이야기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